올해는 이것이 무조건 뜰 것입니다. 깐달걀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톤업패드. 베이스가 너무너무너무 잘 먹거든요. 스피큐리랑 PDR은 이퀄조합은 하나의 뭔가 트렌드로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화장품의 시대가 이제 왔어요. 이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 늙고 빨리 처지고 빨리 모공이 늘어지기 때문에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2024년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지고 얼마 전엔 상반기 결산템 영상도 올리고 자 이제 하반기가 남아서 하반기 트렌드 얘기도 해보면서 하반기에 트렌드 관련된 제품 추천까지도 어디서 올리브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 초반에 뷰티 트렌드를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그리고 멀티케어 할 수 있는 뭔가 스피디한 제품들도 뜰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진주알같이 깔끔한 베이스가 뜰 거다. 이너뷰티 시장도 완전 확장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분들이 소용량의 작은 제품들 먼저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본 제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약간 경험 위주의 저렴이 제품이 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중반기가 살짝 넘어온 만큼 어느 정도 약간 트렌드 흐름이 비슷하게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2024년 인터참 코리아라고 하는 뷰티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뷰티 박람회 중에서 저는 인터참 코리아라는 박람회를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박람회 참가를 하면 원료사, 제조사 그리고 브랜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면 2025년도에 트렌드 흐름까지도 미리 읽어낼 수가 있고 요즘 2024년 뭐가 제일 핫한지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갔다 온 얘기들을 해보면서 자 2024년 하반기의 트렌드랑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는 추천템까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럼 하반기 어떤 키워드가 뜰지 얘기를 해보면요. 자 화장이 잘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화잘먹 키워드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제품이 저는 유행이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이 키워드가 더 뜬다고 하고요. 올 하반기에 화장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지 고민을 저도 많이 할 거라서 관련된 꿀템을 올리브영에서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이 토너 패드 해외에서는요 아직 잘 모른다고 해요. 깐달걀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토너 패드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제 마음속 원탑은요 네 맞아요 아드망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거든요. 에센스 6병을 한 통에 싹 다 담아서 수분감과 에센스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말 그대로 촉촉하면서도 유수분 밸런스를 깔끔하게 잡아주는 토너 패드가 필요한다면 저는 아드망 모이스처 토너 패드요. 수분감도 느껴지고 건조하지도 않고 유분감은 없어. 수부지뿐만 아니라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이 써도 괜찮아요. 저는 여름철에도 엄청 잘 써주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화장이 잘 먹고 싶다면 아드망 토너 패드 왕 추천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꿀템. 이거는 화장하기 전에 써도 되고요. 나이트케어용으로도 추천을 하는데요.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안에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자체를 말캉말캉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도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레티놀이랑 쓰면 좋다라는 후기도 많고 나이트케어 단계에서 0단계로 쓰기에 너무 좋다고 해서 0단계 세럼이라는 애칭도 붙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건조하다 보니까 아침에 쓰고 있거든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써도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중에서 한 여름에도 각질이 올라온다면 더 식스 펩타이드 부스터 세럼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에 제가 영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거거든요. 정샘물의 프로레스팅 프랩 프라이머 베어 라벤더거든요.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고 저는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꾸준히 쓰고 있는데 블러리한 베이스? 화장이 진짜 잘 먹고 싶은 베이스를 만들고 싶다면 저는 정샘물이요. 제가 오늘도 썼거든요. 정샘물 베이스에 톤업 선크림 그리고 컨실러로만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무너짐도 크게 없고 베이스 자체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뭔가 촉촉한 베이스 쓰고 싶은데 여름철이라서 망설여진다면 앞단에 정샘물 꼭 같이 써보세요. 뭔가 블러리한 느낌도 마음에 들었고 쓰고 나면 베이스가 너무너무너무 잘 먹거든요. 또 몰랑이 분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 올해는 이것이 무조건 뜰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예견을 했는데 진짜 될 줄 몰랐었던 그 트렌드가 왔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PDRN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PDRN 영업을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했어도 영상에서 소개할 수 있었던 제품이 5개에서 채 10개가 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박람회 다녀오면서 제조사, 원료사, 브랜드사 미팅을 하면서 PDRN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미생물 PDRN을 개발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4세대 PDRN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시카 PDRN이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서 가지고
가지고 온 PDRN이고요 하면서 온갖 PDRN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 뿌듯하기도 했었어요. 이거 우리 몰랑이들이 알면 너무 좋아할 텐데, 우리 몰랑이들이랑 나랑 같이 발견한 꿀템인데, 이거 완전 히든템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또 재밌었던 게 트렌드 발표를 해서 기사가 났었는데, 뭐 PDRN이 정말 떴다, 요즘에 국내에서 가장 핫한 게 PDRN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PDRN이랑 스피큐리랑 같이 쓰면 좋다라는 이 검색량 키워드 자체가 완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큐리랑 PDRN 이 꿀조합은 하나의 뭔가 트렌드로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PDRN 조금 한다라고 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말해 뭐해, VT-PDRN, PDRN의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PDRN의 근본이다, PDRN의 트렌드를 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PDRN SS100이죠. 여러분, PDRN이 왜 좋냐고 물어본다면, 이 PDRN은 스킨 부스팅을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피부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을 했을 때 피부 컨디션 자체를 끌어올려줄 수 있고, 실제로 스킨 부스팅이 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서 피부가 칙칙하고 뭔가 화장이 잘 안 먹고 피부가 텁텁하고 뭔가 모르게 그냥 피부 컨디션이 나빠졌어요. PDRN 써보세요. 저는 정말 자신있게 효과 진짜 만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PDRN 중에서 제 마음속 1등은요, 네 맞아요, 부동의 1위 VT-PDR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VT-PDRN은 처음에 연유 같은 제형감인데 쓰고 나면 어때요? 진짜 그냥 피부에 쩝쩝쩝쩝 붙죠. 피부에서 광채감이 미쳤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형감이기도 하고, 여름철에 무겁지 않을까 고민도 살짝 했었는데, 여름철에도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도 정말 잘 써주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는 올리브영에도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PDRN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VT-PDRN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완전 초신상, 자, 이니스프리에서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세럼을 만들었어요. 약간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시죠? 레티놀이랑 PDRN을 합쳐버렸어요. 좀 잘하네. 이니스프리, 너네 제2의 실수를 만들어버린 거니. 자, 레티놀이라고 하면 피부에 턴오버 주기를 도와주는데, 여기다가 PDRN을 같이 해가지고 피부를 진짜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자, 제형감을 보면 조금 신기해요. 처음에 얼굴에다가 붙여서 떼버리면 약간 이렇게 실타래처럼 쫀득쫀득하게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사용을 했을 때 흡수가 되면 끈적거림은 많이 없어요. 피부 자체를 좀 쫀쫀하게 붙여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정말 스킨 부스팅을 시켜줄 수 있는 제품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써봤을 때 낮에 쓰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고 제형감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이트 케어용으로는 저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 중에서 뭔가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하반기 트렌드 뭐가 올 거예요? 저는요, 감히 얘기를 해보지만 이너뷰티요. 상반기 트렌드, 2024년을 관통하는 트렌드로도 얘기를 했었지만, 하반기에도 이너뷰티 시장은 진짜 죽지 않고 앞으로 뭔가 제대로 한 주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먹고 바르고 둘 다 해줘야 돼요. 세심하게 쪼개주는 이너뷰티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먹는 화장품의 시대가 이제 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먹는 화장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먹는 화장품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지만 아직 안 왔어. 진짜 왔다라고 하면 저기 온 거거든요. 이제 막 서울 진입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강남 찍었어. 완전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먹는 화장품이요, 이제 완전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글로벌에서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시장 규모가 230조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요즘에 이 이너뷰티에 대한 니즈가 폭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 화장품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글루타치온이 유행이고, 먹는 비타민C, 혈당케어, 젤리, 음료, 타먹는 제품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올 하반기에 조금 더 트렌드로 올라올 것 같은 키워드 위주로 소개를 해볼게요. 올 하반기 이너뷰티도 뭔가 화장품이랑 비슷하게 안티에이징, 그리고 혈당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백 쪽 관련된 이너뷰티가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TMI지만 여러분, 중국에선 최근에 당화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혈당이 뜨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당화가 뜨고 있거든요. 우리가 달달구리한 걸 먹어버리면 몸 안에 설탕이 쭉 들어가잖아요. 이 설탕이 당으로 바뀌어요. 이 당으로 바뀌면 그냥 몸에서 살이 찌게만 하냐? 그게 아니라 단백질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단백질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진짜 똑같이
똑같이 살이 찌는 컨디션으로 바뀌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피부에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 걸 먹으면 빨리 늙는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혈당 케어와 당 케어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지겹게 먹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저 사실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먹었어요. 덴푸스의 혈당 케어 프로예요. 안에 바나바이 추출물이랑 비타민 B, 아연, 크롬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바나바이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 B랑 그리고 아연이거든요. 이 세 개의 배합을 찾고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는 꽤 옛날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챙겨 먹고 있고 요즘에 에사비라고 해서 그 사과초모 식초라고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 원료보다 이 바나바이 추출물이 훨씬 더 고급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당화나 혈당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바나바이 추출물이랑 비타민 B가 같이 있는 걸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올리브영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것도 먹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 다이어트 그린 혈당 컷 부스터. 여기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안에 풋사과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바나바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B랑 판토텐산까지 그리고 비오틴, 나이아신, 아마이드까지 넣었어요. 일단 이건 뭔가 넣을 수 있는 거는 많이 배합해서 넣은 것 같고 뭐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이제 당 케어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뮨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뮨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혀끝에서 약간 그 텁텁하게 필름같이 뭐 막이 하나 씌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먹고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맛은 쏘쏘여가지고 그냥 나쁘지는 않은 제품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는 쿨링이 조금 더 뜰 것 같거든요. 자, 올 상반기 여름철에 너무 덥다 보니까 쿨링이 완전 대세였는데 이런 쿨링 키워드가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해요. 자, 제가 작년에 약간 느낌이 왔었어요. 내년에 쿨링이 진짜 잘 될 것이다. 가끔 이렇게 그 찌릿이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쿨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올 초까지 쿨링 관련된 뭔가를 해볼까 자, 프로젝트를 약간 해볼까 살짝 고민도 했었거든요. 물론 자, 세상 만사 자, 제 뜻대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쿨링 얘기를 해보자면 쿨링이 예전에는 여름 타겟팅으로만 이게 인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좀 사계절 내내 쿨링이라는 게 뜰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뜨냐, 우리가 신체는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얼굴의 온도는요 31도가 정상 온도예요. 이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 늙고 빨리 처지고 빨리 모공이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온도 31도다. 그런 의미에서 한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목 위로는 추운 제품, 시원한 쿨링 제품을 찾을 것 같고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닥터포 헤어의 폴리젠 딥 클린 쿨링 샴푸. 제가 닥터포 헤어 제품 이것저것 써봤는데 최근에 이 쿨링이 너무 좋다라는 후기를 들어가지고 써봤거든요. 너무 시원해. 두피가 진짜 시원해요. 여기다가 약간 멘톨 발라놓은 느낌처럼 머리를 감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확 깨서 좋고 이거랑도 같이 쓰면 좋은 게 제가 이거 최근에 페이스핏이라고 해서 빠진 괄사가 있거든요. 이 괄사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서 머리를 감아주니까 아침에 붓기가 엄청 잘 빠져요. 확실히 두피 지압을 해주니까 이게 붓기가 쫙 내려가기도 하고 두피 쿨링도 느낄 수 있어서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뭔가 샴푸 좀 시원한 거 써보고 싶은데 나는 붓기가 고민인데 라고 한다면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제가 또 열심히 쓰고 있는 자 마스크 팩이 왔습니다. 자, 넘버즈인도 물론 잘 쓰고 있지만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또 셀퓨전시에 또 손이 가다 보니까 셀퓨전시 영업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화장대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거고 최근에 또 5장을 이렇게 또 새로 뜯었거든요. 그 5장 쓰고 지금도 또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온도 자체도 확실히 시원하게 내려가고 붙여놓는 내내 시원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진정용이나 쿨링용으로 쓰기에 너무 괜찮아요. 아침에 급할 때 그냥 찹찹찹찹 붙여주면 되다 보니까 전 마음에 들어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고 물론 저보다 이제 몰랑이 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민감할 때 붉어졌을 때 쓰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제가 또 새로 발견한 꿀템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리얼베리어. 이야, 리얼베리어 쿨링 너무 잘해. 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리얼베리어의 아쿠아 수딩 크림이에요. 여러분 -5.3도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리얼베리어의 앰플을 먼저 써봤거든요. 앰플 쓰고 나서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상에서 영업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쓰면서 만족했는데 리얼베리어 뭐 하나 또 잘하는 거 없나 하면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수딩 크림이 있는데 이게 리뉴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요즘에는 수딩크림 예 쓰거든요. 진정이 완전 잘 된다라고 하는 시카 쪽에 맞춰진 제품은 아니지만 나는 진짜 수분과 쿨링만 본다라고 한다면 완전 합격. 얼굴이 시원해서 그런지 화장도 잘 먹고 유분감도 확실히 들 올라오는 느낌. 저녁에 써주면 이렇게 목까지도 슥슥슥 바르고 싶을 정도로 쿨링감이 진짜 진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쓰면 너무너무너무 만족할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추천을 합니다. 리오비리오가 이렇게까지나 마음에 들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물랑이 분들 중에서 더위 많이 타고 홍조가 많은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물랑이 분들 알차게 쇼핑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 자, 여기서 물랑이 분들이 혹시 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